아빠용입니다. 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이번에 일단은 장전 이빨 해놔야죠. 첫 번째 보이는 우리가 그 오프닝 이전에 나왔던 영상이죠. 오프닝으로 나온 영상 알찬입니다. 과속은 뭐 공도에서의 특히나 야간 과속은 거의 뭐 자살행위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로시 마르케즈의 조상님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사고를 못 면합니다. 자살행위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좀 쉽지는 않지만 이제 도로 공도 도로상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는 뭐 그런 이유 그건 당연한 거지만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영상들 대부분이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 네, 그럼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또 삐딱하게 또 자 보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요거는 몇 번 제가 이제 다뤘던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영상 중에 있던 영상인데 지금 또 이제 한창 시즌입니다. 투어의 시즌이죠. 물라방처럼 마르는 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주황선 침범으로 사고 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 고 영상입니다. 과속도 아니고 한적하게 라이딩 하고 있죠. 네, 과속 아니에요. 한적하게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과속하지 않더라도 주황선을 넘어갈 수 있다는 점. 네, 요거는 뭐 요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가 바이크 요거는 이제 그 충분한 타각 조타각과 셀프 스티어의 방해 뭐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적극적으로 타각이 들어가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라이딩이 아마 상체의 힘 근데 항상 니그립을 주고 항상 주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피로해져요. 니그립은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긴장을 하되 너무 긴장을 하고 다니면 피곤하니까 긴장을 어느 정도 풀고 다니죠. 그러면 이제 커브길이 많지 않은 고객길이 많지 않은 직선이 많은 그런 따분한 길들은 뭐 니그립 풀고 팔 쭉 뻗어가지고 팔 힘으로 상체를 지탱해서 라이딩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커브가 많은 그런 길을 접어들었을 때는 니그립 주고 긴장을 조금 하면서 코너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요런 분들은 뭐 자세를 보지 않더라도 거의 뭐 열의 아홉입니다. 열의 열이라고 봐야 될까요? 하체 니그립을 주지 아니하고 상체의 빳빳한 자세 요걸로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핸들을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핸들을 못 돌립니다. 안 돌아가져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충돌 직전에 뭐 브레이크 잡아 본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쓸릴까봐 앞브레이크는 안 잡고 뒷브레이크를 잡아서 뒷브레이크 뒤에 바퀴 뒷바퀴가 락 걸리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사고가 바로 발생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고죠. 차간거리 유지도 안하고 조금 속도가 높습니다. 후방 오토바이가 물론 앞 차량 방향 지시등 켜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 고려해야 되죠. 과속 안 했으면은 추돌할 것도 없고 놀랄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앞차는 방향지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차량도 잘못이지만 지금 뭐 교통사고 판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후방에서 과속으로 진행해서 앞차가 방향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과실은 일부지 뒤에서 갖다 박으면 뒤에서 갖다 박은 오토바이나 차 뒤에서 갖다 박은 차량이 잘못이 큽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어느 정도 차간 거리도 유지를 하고 이랬으면은 놀라고 짜증나고 이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영상. SV650인 것 같죠? 계기판이 모르겠습니다. SV650 같아 보이는데 맞은편에 뭐 과속도 아니에요. 과속도 아니고 유유자적 잘 타고 있는데 맞은편에 트레일러 차량이니까 트레일러 차량이 약간 길다 보니까 좁은 길에서 차선을 좀 물고 돌았어요.
그것 때문인지 좀 피하려고 일부러 가 쪽으로 이제 좀 붙어서 간다는 게 너무 가 쪽으로 빠진 것 같아요. 너무 가 쪽으로 빠져서 흙모래가 있네요. 흙모래를 밟고 또 흙모래와 도로 사이에 턱이 살짝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 앞바퀴가 미끄러지기가 정말 쉬워요. 턱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턱 위로 올라오는데 걸려가 미끄러집니다. 이런 경우 참 많은데 뭐 피하다가 안타깝게 넘어진 거죠. 혼자 넘어진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아쉽지만. 다음 영상입니다. 이거는 뭐 교정 속도를 지켰기 때문에 뭐 안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또 시야가 트여 있습니다. 맞은편에 지금 보면은 왼쪽 편에 전방으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앞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서 대비를 할수 있었어. 그래서 사고가 안난 겁니다. 속도도 높지 않았고, 그죠? 우리가 시내 주행할 때나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높으면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이렇게 이야기 좀저 13비 아닙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런 영상들 보고 만들면서 저도 참 많이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자책하기도 하면서 저도 좀 뜨끔합니다. 저도 100% 이런 걸다 지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지금 조금 이런 영상들 제작하고 하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뜨끔뜨끔합니다. 막 지금 가슴이 막 뜨끈뜨끈해요.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역주행으로 기어오는 차입니다. 뭐 이거는 뭐갈게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노면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타이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이나믹하게 뭐 파워풀하게 좀 즐긴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뭐그 중에 한 조건 뭐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렇죠. 그립 하나입니다. 그립 하나. 최적의 그립을 내기 위한, 발휘하기 위한 조건. 온도. 그리고 노면 위에, 그런, 뭐랄까, 이물질들. 이 중요하죠. 온도. 노면의 온도. 타이어의 온도. 그리고 타이어의 성능이죠. 접지력은. 뭐, 추운 날, 고성능 타이어를 꽂고 코너를 돌아본 들,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더라도 성능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뭐랄까 성능이 비교적 낮은 상태에 낮은 등급의 일반 스트리트 등급의 타이어를 끼고 뭐 아스팔트를 핥아 묻겠니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고 조건을 제대로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노면 온도 최적 고성능 타이어 노면 위에 이물질이 없고 이런 경우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만 아스팔트 핥아 먹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식으로는 이제 뭐 즉흥적으로 타다 보면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다음 영상. 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쪽이나 싱가포르 같은데 우측편에 보면은 도로 차선 요거 지금 빗방울도 날려요. 비 오고 도로 차선 뭡니까? 자빠지죠. 아니나 다를까. 갓길 쪽으로 빠져서 이제 주행을 하는데 앞에 차량이 끼어들려고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빗길에서 브레이크 잡을 때 오토바이, 바이크 타고 조심해야 될 거. 매너 뚜껑. 그리고 주유소 바닥, 주차장 바닥, 그다음에 차선, 횡단보도. 그리고 지하철 복공판. 네, 여기 차선 도색입니다. 차선에 해당되죠. 우레탄 바닥도 조심해야 되지만 차선 바닥, 요 차선도 비 오는 날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예, 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요런 날은 더욱더 조심히 서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에서 차가 없다고 뻥 뚫렸다고 기분 좋게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안전속도, 서행, 뭐,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되는 이유죠. 시골 보면 이런 도로들 많습니다. 멀쩡하게 잘 가고 있는데, 이거 차량 역주행 아닙니다. 잘 보시면은, 이런 길 같은 경우에 차선의 구분도, 중앙선의 구분도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길들은 허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할리 같아요. 이 기타 배기음 좋습니다. 근데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할리 라이더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감속 제동하고 피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아쉽게 앞브레이크 락이 걸려서 쓰러집니다. 뭐 차량은 네, 방향 지시 등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데 아마 요 우측편에 주유소인지 상간지 휴게소 쪽으로 빠지려고 끼어들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요 다음 영상 라이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트레일러가 있고 추돌을 할 뻔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평상시에 이 라이더가 바이크를 어떤 식으로 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속 주행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조금 보면은 물론 차선이 좁혀지는 차선이 좁혀집니다. 라이더 후방에서 과속으로 왔고 그리고 도로가 차선 폭이 좁혀지는지 모르고 과속을 해서 달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우측편 차량 통행의 오른쪽 편에 좁은 요 갓길이라고 해야 될까 요 구간으로 추월을 시도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평상시에 이 라이더가 어떤 식으로 라이딩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속 좋지 않죠? 네. 뭐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라이더가 잘못했습니다. 자, 이거는 안 보실 분들은 뭐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도 있죠. 내 마음이 막 멘탈 나쁘사진데 집 앞에 딱 도착해서 바이크를 세워놨어. 이제 딱 있는데 균형을 잃어가지고 넘어집니다. 제꿍이죠. 네. 우리가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제꿍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네, 뭐 시내길을 주행 중이고.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숄더 체크에서 네 백미러가 보니까 약간 그죠 사각이 좀 있어요. 그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을 반대로 바꿔봤을 때 뒤에 바이크가 있고 앞차가 이렇게 훅 들어오는데 이게 차량 입장에서 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하게 서로 윈윈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 그렇습니다. 서로 what the fuck 이게 아니고 차에 미안하다 못 봤다 미안하대 서로 훈훈했습니다. 예,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서로 양보하는 모습. 다음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뭐 다른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던 것랑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준비 여러 가지 코너를 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 없이 탔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지기 쉽습니다. 코너 타려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되는 타이어를 타야 되고 지금 도로 봤을 때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기온은 좋지만 그렇다고 지금 해당 라이더 뭐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인도나 뭐 이런 쪽 계통에 있는 분들 보니까 하이그립 타이어를 꼽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향상 인도 쪽이나 뭐 그런 쪽 같아 보이는데 고성 타이어는 절대로 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소 로소 코르사 이런 것도 꼽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타다가 자빠진 겁니다. 그냥 다음 영상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내 주행할 때 이런 거 많습니다. 시비가 그죠? 난 내대로 잘 가고 있는데 차가 밀고 들어와. 네. 차량 운전자들은 바이크가 이제 한 차선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덩치로 보기 때문에 밀고 들어옵니다. 일단은 네 잽싸니까 잽싸게 빨리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빨리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내 밀고 들어간다 뭐 이런 심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차량 운전자들 보면 일부 운전자들이 바이크가 도로 차선 하나의 차선을 점유해서 달리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차량 운전자들이 꽤 있어요. 신기합니다. 저도 뭐 여러 번 겪어봤지만 뭐 이 사람들은 뭐 이야기해봐도 말이 안 통합니다. 뭐 사람들이라기보단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하이바 벗어가지고 앞유리 쪼뿌라보고 백미러 박살내보고 싶지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경찰서 가야 됩니다. 다 참고 살아야 돼요. 뭐 이런 경우 비일비재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참 고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차량 운전자들을 욕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자정작용으로서 도로 교통 질서 준법 하는 거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영상 뭐 이렇게 또 간단하게 또 찍어봤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바.